안녕하세요. 레슬리 FPV의 전민수입니다. 오늘은 비행 없이 뭔가 비행 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어저께 좀 정리를 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비행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실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FPV 캠. 이 캠의 각도 몇 도로 하는 게 좋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저 각도 때문에 항상 이랬다 저랬다 바꿔보고 했었는데, 일단 제 경우에는 한 15도 정도?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주로 써요.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액션캠은 25도 정도, 25도로 세팅해 놨는데, 뭐 사실 약간의 이음새 뭐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3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액션캠은 25도고, FPV 캠은 15도에서 20도 정도를 사용하는데, FPV 캠의 각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각도가 너무 이렇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로틀을 올리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추력이 빨라지면서 속도는 빨라지는데,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약하게 올라갈 거고,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다만 스피드가 너무 강하면 컨트롤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25도에서 30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제 경우 15도에서 20도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를 많이 썼어요. 뭐한 1년 전만 해도 항상 25도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이 각도를 낮추는 이유는 약간 시네마틱 플라잉 같은 걸할때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바닥에 깔고 갈 때, 이런 식으로 깔고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 15도 정도 됐는데, 액션캠은 몇 도가 됐죠? 거의 앞이 됐죠. 정면이 됐죠. 그죠? 수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평하고 거의 수평이에요. 그 땅하고 수평. 그리고 FPV 캠은 약간 바닥을 보죠. 왜냐면 바닥을 봐야 돼요. 약간은 바닥을 봐줘야 고도 유지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고도 유지를 하면서 움직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한 가지 이거에 대한 베네핏이 뭐냐면, 다이브를 할 때예요. 다이브를 할 때, 자, 정확하게 지금 15도 정도를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FPV 캠에 15도를 유지했을 때, 기체 상태를 보면 이 정도 각도가 되는 거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에어 모드를 켜놨을 때 약간의 뭔가 추력이 생겨서 움직이겠죠?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힘이 있죠? 거의 이퀄이에요, 이 상태는. 그러면은 뭐 나무에서 다이브를 한다든지 건물에서 다이브를 할 때,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FPV 캠이 각도가 더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흘러요. 추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점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캠의 각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 같은 걸 찾을 때, 나무 틈새를 찾을 때도 아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25도 정도 해놓으시고 한번 다이브를 해보시고, 구멍. 15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5도일 때 가장 심리적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방과 뭐 상부, 그 다음에 하부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근데 이캠 각도가 올라가면은 전방과 상부의 각도가 다 틀어져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때 어긋나는 부분이 생겨요. 난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죠. 각도가 틀어지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FPV 캠 각도로. 그래서 제 경우에는 15도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베네핏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빠르게 날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FPV 캠의 각도를 낮추면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캠 각도가 높으면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캠 각도가 낮아지면은 저속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저속 스로틀을 유지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가용할 수 있는 스로틀 레인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펌핑 같은 거할 때도, 그러니까 속력을 모터로 뭐 FPV 캠이 이렇게
뭐한 30도 정도 됐을 때 유지를 하는 스로틀 양은 뭐한 30에서 35% 정도 되겠죠. 35%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가 남아 있는 거니까 한65% 정도의 스로틀 양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트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FPV 각도가 좀 틀어져 좀 낮아서 15도 정도 돼 있으면은 얘를 채공하는 데 들어간 스로틀은 하면 15에서 20%, 한20% 정도면은 채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스로틀 레인지는 80% 정도가 되는 거예요. 85에서 80%. 그럼 80에서 85%와 65%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군요. 그 사이에 15%에서 20%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속에서 고속으로 가는 거는 확실히 느껴져요. 영상을 찍었을 때도. 펌핑을 할때확 튄다든지. 근데, 스로틀 레인지 구간은 뭐 30에서, 35에서 뭐40% 구간에서 풀스로틀 땡겨도 느낌이 뭐 15에서 땡기는 것만큼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펌핑이 팡 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느려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저속 영역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고속 영역이나 뭔가 펌핑이나 뭔가 딱딱 끊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동작을 할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FPV 캠 각도를 낮추는 거를 권장을 하고, 물론 뭐 실력이 많이 출중하고 모터 스펙이나 기체 스펙이 너무 뛰어나서 남아 돈다 라고 하시면 좀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분들이나 뭔가 시네마틱 영상을 좀 주로 원하신다면 FPV 캠 각도를 낮추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액션 캠의 각도는 약간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닥을 좀 훑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면은 캠 각도를 더 아래로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마운트 밑에다가 뭐 담배꽁초나 아니면은 뭐볼 조그만 돌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를 끼우세요. 그러면 한 5도에서 10도 정도 아래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닥을 흩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영상을 찍을 때 좀, 내 캠에는 안 보이는 약간 위쪽 상황을 찍고 싶다 보면은 반대로 이제 약간 얘를 더 앵글을 높여서 한 35도 정도 하면은 또 약간 다른 느낌이 나올 수가 있죠. 이제 하지만 FPV 캠 자체의 각도는 그렇게 높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싱 하시는 분은 45도, 뭐 많게는 60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사실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오늘 이것 중에 하나는 FPV 캠 각도는 15도에서 25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저는 15도 정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속 영역은 잘 활용해야 강약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조종기 스틱 텐션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종기의 스틱 텐션과 강도에 따라서도 비행이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잡기가 많은 분들은 그 텐션을 좀 강하게 스프링을 조여서 강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잔키나 이런 부분들을 스프링 강도로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걸 너무 강하게 했을 때는 너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적당한, 그러니까 자기의 비행 스타일이 워낙 끊는 스타일이라면 오히려 텐션을 약하게 하시는 게 좋아서, 뭐 짐벌도 너무 많이 강한 거, 뭐 M9R이나 이런 걸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잡키 같은 부분은 뭐 데드밴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RC 커브를 사용해서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종기에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텐션 감도를 굉장히 강하게 한다라는 거, 그런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스로틀에 있는 드드득이죠. 드드득. 이거는 이제 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 스로틀의 감도. 이거를 만약에 좀 타이트하게 좀 드르르륵 하면서 뻑뻑하게 만드시면은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속 유지가, 저고도 유지를 하면서 뭐 하늘에서 뭐 루프를 튀고 내려왔을 때쫙 자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거할때 사실 이런 그 감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감도가 아예 없어버리거나 흐물거리면은 뭐 자세를 유지할 때, 뭐 이렇게 착지를 하면서 자세를 유지할 때이 스로틀의 레인지를 파악하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출렁거리게 되죠. 대부분 막 출렁거리게 되는데, 요 드르륵 거리는 감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자기 손맛에 맞게 유지를 하시면 되게 괜찮은 착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탁 쓰고.
이렇게 쭉 이어지거나 아니면 탁 멈춘다든지 바닥 고도를 유지하면서 갈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이게 처음에 T16을 받았을 때 이게 없었어요. 이게 드르륵이 없었어요. 거의 그랬을 때는 바닥에 착지할 때나 바닥 유지를 할 때 좀 출렁거리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좀 조용해. 좀 오히려 너무 많이 조인 감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시죠? 소리 원래 없었어요. 근데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이제는 저는 손이 워낙 딱딱 끊어지는 스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강도나 텐션감을 좀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야지 좀 흐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레이트나 PID를 가지고 흘러주는 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PID는 더 이상 손을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스틱의 감도나 이런 걸만 가지고도 충분히 흐르는 느낌이나 뭔가 뭐 스냅피한 느낌을 어느 정도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고 아 그리고 이게 프로버시에 대해서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프로버시의 발생 이유는 사실 그거죠.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올려야 되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력가속도에가 뭐 100이 왔을 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뭐 100을 능가하는 힘이 만약에 올라간다든지 뭐 하여튼 저항이 생기는 게 되면은 기체가 부르르 떨리게 되는 거죠. 대기의 영향과 무게의 영향을 받아서 떨리면서 하는데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펌 뭐 쓰세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 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키스 V1을 쓰니까 펌은 RC2.5, RC25에서 멈춰 있어요. 옛날 거죠. 굉장히 옛날 거. 1년이 넘은 버전인 거고. 하지만 저 상태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루프를 해서 쭉 내려와요. 내려올 때 스로틀 껐죠. 근데 얘가 바닥을 치기 직전에 한 이 정도 각도가 생겼을 때 스로틀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거의 다 왔을 때 한번 펌핑 해주세요. 그러면 훅 멈춰요. 진동도 없이 프로버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쭉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쯤에 쫙 올리잖아요. 올리는 시간을 좀 길게 한다 그러면은 잡는다 라고 하면서 다다다다닥 떨려요. 그게 바로 프로버시예요. 너무 많은 힘을 준 거죠. 사실 무리하게 많은 힘을 주면 안 되고 적당한 힘으로 쭉 끌어주면서 끊어주시면은 쭉 스무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갑자기 뭐 탁 튀게 뭔가 하면은 기체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털리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그래서 프로워시가 생기는 건데 그 프로워시를 줄이는 거는 뭐 최신 펌 F7, F10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고 자유로 좋은 걸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체를 써도 프로워시를 많이 없앨 수 있는 거는 스틱을 단련하는 거예요. 적당히 루프를 돌다가 내려올 때 한번 끊었다가 서서히 받쳐주고 한번 튕겨주는 거.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잡혀요. 그게 이제 한 번에 되지는 않죠.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타이밍이 있어요. 쭉 한번 올려주고 쭉쭉 이런 식으로 뭐 두 번 튕겨준다든지 해서 문제는 이거요. 이런 식으로 튕겨주는 건 프로워시가 발생하지 않지만 쭉 안 돼 하면서 올리면 그대로 털려요.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쭉쭉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방법인 거고 아니면은 좀 연습이 된다면 쭉 한 번에 끊어줘도 되게 이쁘게 착지가 가능해요. 루프가. 네,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고 다음에는 또 나무 숲 같은 거 비행할 때 이제 시선 처리나 그 다음에 뭐 다이브 할 때 시선 처리 그 다음에 추락할 때 이제 뭐 사실 되게 많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락할 때 어떻게 추락해야 좀 덜 데미지가 있고 견적이 나는지 이런 것들 소소한 팁들 제가 비행하면서 느꼈던 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비행을 안 하려고요. 그냥 날씨도 덥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수다만 떨다가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